허우버님, 그 조국 수호 집회 이렇게 여러 번 참여하셨던데, 그냥 조국에 대해서는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아니면 좀 답변하기가 곤란합니까? 곤란한 답변 없습니다. 예. 제게 있어서 조국,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제게 있어서 조국은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의 문제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요. 조국 개인의 문제는 지금 사법적 판단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결국은 제가 듣기에는 결국은 세모네요. 그 개인의 비리는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문제고, 비리 문제를 제가 뭐 판사가 아닌데 이러쿵저러쿵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제 얘기는 조국은 조국의 문제가 아니라 사법개혁과 검찰개혁 전 국민들이 70%를 그래서 원하고 있지 조국의 않습니까? 그런 개인적인 비리, 온 국민들이 정말 다 분노했던 그런 것에 대해서도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런 이제 SNS 글을 올렸는데 그런 심정이 지금도 비슷합니까? 아니요, 사법개혁과 네. 검찰개혁을 추진하다가 장관을 그만두지 않았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장관으로서 끝까지 추진해 달라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의 표현이지. 그리고 저는 아, 이 조국 예, 그 정도 문제가, 하겠습니다. 아니, 경제를 챙긴다고 예, 그 정도 하시면서 하겠습니다. 조국 문제를 그, 말씀하시는 거는 이, 좀 그렇지 민주당에서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응 매뉴얼이 다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저도 보도를 보고 알았는데요. 조국 문제 나오거든 찬반 이걸 피하고 이렇게 좀 애매하게 답변을 하고 다른 거로 질문을 해서 이거를 전환하라 이렇게 되니까 거의 아주 매뉴얼대로 잘 그걸 아주 충실히 이행한다 어휴, 이런 생각이 좀 뭐. 듭니다. 저는 하여튼 이 조국 뭐 그렇게 지금 말을 뭐 이리 저렇게 뭐 돌리고 이러는데 그렇게 존경하고 뭐 따르고 수호해야 되고 지켜줘야 된다던 조국이 뭐 갑자기 또 이제는 뭐 재판을 받으면 그건 또 별개의 문제다 이런 거 보니까 마치 성경에서 그 우리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롯 유다가 좀 생각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아무리 선거가 급하다고 하더라도 사람을 그렇게 취했다가 내려놨다가 이렇게 하는 거는 보기가 좀안 좋습니다. 이번 선거는 조국을 부활시키려는 선거입니다. 저도 설마 했는데 정말 조국 수호 당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게 이제 우리 엄 후보님께 이제 물으려고 하는 건데요. 정말 당을 만들었어요. 조국은 영원한 법무부 장관이라고 했던 분이 그 당에 더불어 무슨 당에 당대표까지 됐어요. 이번 선거에서 그런 당들이 아주 이렇게 승리를 하면 조국이 화려하게 부활할 겁니다. 저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거는 정말 분노해야 된다. 표로서 심판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허영 후보께서 5분 동안 주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백년지 대계라고 하는 교육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고3 자녀를 둔 아빠로서 교육에 대해서 많은 걱정과 그리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저는 퇴계 석사동에 차별 없이 100% 다닐 수 있는 100% 돌봄 방과후 센터를 시범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과 후에 아이들이 센터에서 돌봄을 받고 또 문화예술 활동을 할수 있도록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둘째, 문재인 정부는 내년까지 완전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합니다. 2025년부터는 국제고등학교 외고 등등 일반고로 전환하는 대신에 5년간 2조 2천억을 투자를 해서 일반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국비 투자를 할 예정입니다. 셋째, 석사동, 퇴계동에 일반 고등학교가 없어서 지금 학생들이 20, 30분 버스를 타고 통학을 하고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저는 이 지역에 고등학교 신설을 또 주장을 해왔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김지태 후보는 최근에 한 학기 수업료가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이 될 수도 있는 국제학교를 설립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제학교는 지금 교육청에서도 설립할 수 없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학비도 수백만 원에 달하고 있는데요. 차라리 그런 특혜를 위한 교육 국제학교가 아니라
일반 고등학교한테 그것을 더 줘서 일반 고등학생들이 더욱더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넓게 교육 정책을 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엄지철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공약이 아닌데요. 그러니까. 제 공약이 아닌 걸왜 저한테 물어보시는지요. 저는 뭐 따로 아, 나중에, 소수의 집단에 예. 아니 예, 그러니까 그러면 아, 저는 제가 잠깐 말씀을 예. 드릴게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김진태 후보한테 꼭 말씀을 물어보세요. 여쭤보려고 예, 그런 꼭 겁니다. 물어보시면 네. 좋겠습니다. 저는 소수를 위한 학교라든가 소수의 특권을 갖는 학교 이런 방식은 좀 아니라고 보고요. 다수가 기회는 좀 공평하게 있어야 된다.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 좀더 평평한 운동장에 똑같이 기회를 갖고 출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교육은 저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아까 뭐 엄지철 후보께서 제가 룰을 어겼다고 하는데, 이 자유 토론은 제가 3분 동안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룰을 어긴 게 아니라 이 3분이라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그렇게 보였던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김지태 후보에게 좀 여쭙겠습니다. 이 국제학교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자유 토론이라고 하더라도 내제 공약을 다른 후보에게 묻는다는 거는 너무나 좀 이상하고, 이런 거야말로 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잘 판단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지금 여쭙지 않았습니다. 국제학교 그렇게 수천만 원씩 등록금 들지 않도록 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교육감이 이런 거 우리는 생각 없다고 했는데, 지금 현 교육감하고 협의 안 되면 다음 교육감하고 할수 있고, 이거는 교육부 장관하고 협의할 사항입니다. 지금 저 퇴계동 한숲시티에 만든 그 초중학교, 그것도 교육감 안 된다고 반대하는 거를 제가 그걸 우겨가지고 지금 그 학교 짓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감이 그렇게 다 하는 거 아닙니다. 잘 옥동자를 분만하도록 옆에서 좀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우기셨습니까? 예. 퇴계 초중학교 신설을 위해서 어떻게 우기셨는데, 그거 예, 네 신설이 되고 있는 말씀드릴까요? 겁니까? 예. 구체적으로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자, 뭐 이래저래 해서 인구가 주는데 그 우리 강원도 교육청에서는 이게 곤란하다. 근데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거를 퇴계 초중학교는 누가 결정을 해서 지금 짓고 있는 것이죠? 교육부에서 승인이란 게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학교를 하게 되면 그뭐 재정 무슨 학교 그 투자 무슨 심사가 위원회가 열립니다. 그거를 통과해야 되는데, 교육부에 정말 저하고 우리 직원들이 이루 10수회를 찾아가서 그렇게 정말 설득하고 압박해서 그거를 만들게 된 겁니다. 제가 그러니까 좀 남이 이렇게 한 것도 네, 좀 인정도 하고 잘또 얼마나 하셨습니다. 좋습니까? 잘 하셨고요. 네. 그리고 그런 공로 부분들 저 인정하고, 그리고 우리 퇴계 석사 지역에 일반 고등학교, 많은 고등학생들이 좋은 교육받을 수 있는 고등학교 신설해서 더 좋은 환경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